MIT에서 제작해서 역시 오픈소스 공고에 공개하고 있는 앱 인벤트라고 하는 툴입니다. 역시 지난 초등 과정 1, 2년 차에서 공부했던 그런 스크래치에 이어서 진행되는 거죠. 그리고 스크래치보다는 조금 더 좀 전문가적인 필이 나죠. 느낌 자체가 이렇게. 물론 이제 드랙 드롭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만 뭔가 좀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. 애플의 iOS용 앱 개발 툴 그런 것도 하고도 좀 Xcode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바의 표준 툴인 Eclipse와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이 툴을 이용해서 학습자들은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뭐 클래스라든가 뭐 오브젝트라든가 뭐 메소드, 어트리뷰트, 프로퍼티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중에 등장하고 그걸 익숙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용어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그 각각의 용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러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, 뭐 프로시주얼 프로그래밍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. 나는 누구일까요? 어디에 살까요? 뭘 할까요? 주피트이고 제주도에 살고 공부를 하고 있네요. 예, 이러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은 스크래치와 비슷하지만은 그 동일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앱을 작성해 나가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훨씬 더 고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모바일용 프로그램, 모바일 앱이죠.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실제 웹상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굉장히 고도의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초등 3, 4년 차 2년간에 이어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런 다음에 각자가 자기의 어떤 떡과 이상과 현실과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,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약 300개 정도 한번 작성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.